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다음 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환경 정리로 이제 작품을 전시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를 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저희 1세 아이들이 스티커를 좀 이렇게 붙이고 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비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알파문구 퇴근길에 알파문구에서 셀로판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색종이랑 홀로그램 색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반짝이는 색종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은색지. 아, 그리고 아무래도 반짝이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몇 가지 사왔어요. 근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자, 셀로판지를 반 접은 거예요. 셀로판지를 크기가 이만해. A4만해요. A4만해. 이렇게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나비를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을 거예요. 우리 교실 벽면이 이걸 게시할 벽면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 아까 이거랑 근데 밝은 색깔 셀로판지가 스티커가 예뻐 보이겠죠? 더 눈에 잘 띄고 하고 여기다가는 아이들 얼굴 사진 동그랗게 코팅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이들, 이거는 셀로판지. 자, 이거는 반짝이 스티커. 이거를 이용해서 나비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노란색이 예쁘긴 해요. 그리고 노란색에 파란색이나 보라색도 이렇게 예쁘고요. 그래서 근데 스티커가 하면서도 스티커가 조금 영화들이 떼기가 좀 작지 않을까 했는데 스티커가 너무 크면 더 크면은 나비가 게시했을 때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작은 스티커를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글루건을 나중에 붙여주세요.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근데 모루가 지금 반짝이 모루밖에 없어서 모루 가지고요. 근데 자 이걸 굳이 자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말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면 빨라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붙여주는 게 좋겠죠? 천천히 해야 되니까 여기 조금 붙여주고 오늘 심폐소생술 실습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좀 피곤하기도 한데 내일 안 들어서 전시를 내일 하원 시간 전까지는 전까지 그 게시를 해놔야지 이제 관리자 분들도 보고 조금 여기도 했구나 할 정도로. 돼야 되니까 좀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흰색이 벽면이 흰색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셀로판지 나비와 꽃 스티커, 나뭇잎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환경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민들레를 든 영화들 얼굴 합성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어머님들께 보는 재미를 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구성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